캐릭터도 있네? 오호. 싸움꾼. 오. 기본 캐릭 한번 넣어보자. 무기도 걸을 수 있네? 근거리랑 중거리 이렇게 있는데? 원거리? 어? 캐릭터 추천, 싸움꾼 추천한다고? 권총을 한번 해보지. 아, 뱀서류네 이것도. 그지? 뱀서류야. 어, 빠르네. 나름대로 컨트롤 할 수 있고. 오케이. 웨이브 완료. 오케이. 어? 단순하면서 괜찮네. 적이 죽을 때 랜덤 적에게 10% 확률로. 아, 25 데미지를 줄 수 있다. 사이버볼. 지금 내가 45원 모았으니까 상자를 획득할 때 플러스 20개의 재료. 지뢰는 가장 비싼 거 가자. 사이버볼 랜덤성 있는 가자. 어, 근데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 오우, 한 대 맞았다. 오케이. 오, 이렇게 하는 거구만. 이거는 이제 피읍이네, 피읍. 1%의 생명을 훔침. 원소 데미지. 레벨업이니까, 레벨업은 따로 돈 투자가 되는 게 아니구만. 원거리 데미지. 원소 데미지. 생명력 훔침. 5%의 데미지. 5%의 데미지로 가야지. 그지? 데미지로 가야지. 그리고 살 거는 내가. 어? 2연발 샷건. 그 총 바꾸는 거 같은데 그냥? 어. 가장 비싼 걸로 가자. 2%의 생명 훔침. 원소 데미지는 내가 마법만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가자. 야, 이게 샷건이면 좋을 텐데. 좁은 데서는 샷건이 최고인데 왜 내가 권총 골랐을까? 이건 뭐 피 채우는 나무인가 보다. 캐릭터 생성되는 곳은 X로 표시가 되고. 좋아, 나쁘지 않아. 범위. 범위 가자, 범위. 흉터는 레벨업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고. 스크류 드라이버. 데미지가 80%. 이거 그냥 무기를 바꾼다는 것 같은데? 그지? 무기는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에 대한 정보는 없고, 일단은 흉터. 15%. 아, 범위가 줄어드네. 에반데? 고를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안 고를 수 없나? 엔지니어링 가자. 어. 무기 6개까지 착용이 가능하다고? 맞아? 무기 추가. 나 무기 별로 추가. 그냥 권총으로 가지 뭐. 엔지니어링. 아, 초기화가 있어? 아, 초기화는 4원. 나쁘지 않아. 초기화하자. 오케이. 20의 범위? 존나 후한데? 맞나 이거? 재료를 획득할 때마다 적에게 15% 확률로. 어, 재료 획득 시 때리는 거. 공속 2% 데미지. 커피 가자. 공속 중요하지. 어, 좋아.
두 마리씩 깔끔하게. 오, 약간 뭐 아이작 같네. 좋았어. 웨이브 완료. 아이템 재활용 플러스 6은 뭐지? 아, 재활용 6원으로 사용하자. 데미지가 낮아지는 대신 공지속이 빨라지잖아. 눈 2 30%, 30의 범위 가자. 범위 하나 더. 좋아, 가보자. 약간 나는 그 메타 지금 생각 중이야. 약간 그러니까 샷건은 아닌데 슬러그 탄 맹키로 애들 꼬챙이 뚫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한 방 한 방이 강력하고 적절한 밸런스에. 아이씨, 한 대 맞겠다. 어. 아, 오, 야, 이거 왜 이렇게 빡세졌냐? 어? 뭐야? 왜 이렇게 약해? 공속. 와, 발사체가 한 개 추가. 타겟을 관통합니다. 와. 이거 가고 싶은데 돈이 너무 모자라. 15원이 모자라네. 무기를 바꾸라고? 아, 저 나무는 근거리로 팍 쳐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힐링 포션 같은 게 있나 보다, 맞지? 이거 잠금 가지고 한 턴 더 버텨보자. 오케이, 고. 오케이, 공속 빨라졌네. 빡센데? 어, 존나 빡센데? 와. 데미지. 그리고 두 건. 레이저 건? 레이저 건? 가볼까? 어, 무게 두 개로 드네. 오, 좋아. 오! 할만해졌어. 아, 씨발. 7웨이브에서 패배했다고? 개반대. 다른 놈 해볼까? 싸움꾼 한번 해보자. 뭐 고를 수 있는 두 가지밖에 없네. 주먹. 이렇게 초반에는 좋네. 수도승도 아니고 애들 접 해버리네. 쌍수에다가. 오케이. 치명타. 남자는 치명타지.
지뢰? 괴상한 음식, 소모품에서 이 플러스 이만큼의 회복. 아. 유령 부싯돌. 데미지 11, 치명타 넉백. 웨이브 도중에 이 무기로 처치하는 매 20만큼의 적마다 1의 공격 속도? 어 이거 개우지는데? 유령 부싯돌? 가보자. 살초기 어서와. 매 판마다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 부싯돌은. 웨이브 도중이라 그랬으니까. 좋아, 웨이브 완료. 수확은 뭘까, 수확? 아, 수확이 존나 궁금하네. 얘가 범위가 낮거든? 근거리 데미지가 5인데, 원거리 데미지가 마이너스 50이야. 아, 범위가 그거구나. 오케이. 공속 간다. 무조건 공격 루트로 갈게. 관통 데미지. 가자. 극초반이라서 뭐 이렇게 막 되게 생사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선택지는 안 나오네. 일단 해보는 거지 뭐. 지금 당장 크게 몰입도가 없고. 방금 치명타 터졌다. 얘들 몰아잡는 게 훨씬 이득이네. 오케이. 치명타 한 번 더. 유령 부싯돌 플러스 2네. 오케이. 두 개. 부싯돌 하나 더. 오케이. 아, 좋아. 이거야. 그렇지. 와, 공속 빨라지네. 아씨, 맞다, 맞다. 와, 이거 투사체 맞는 거 존나 빡센데? 피가 많이 없어갖고. 몇 대 맞으면 뒤져버리는 거잖아. 좋았어. 피통 얼리고. 유령 부싯돌 하나 더? 이렇게 이제 유령 부싯돌 키우자. 아, 좋아. 이렇게 쑤셔버리는 거야. 유령 부싯돌로 애들을 죽일 때마다 공속이 올라가잖아. 존나 큰 이점이라고. 애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그러면서 이제 데미지랑 체력이랑 이런 것들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좋아. 좋아, 깔끔해. 야무져, 야무져. 오케이. 케이크? 바로 사용해줄게. 체력 올리고. 방어구? 방어가 지금 몇이지? 방어구 마이너스 3이네. 더 크게 맞을 거. 오케이, 방어구 가자. 방어구. HP 재생? 별로. 속도. 와, 이거 좋은데? 데미지가 7%나 올라가? 퍼센트로 올라간다?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아, 5부시돌 가. 부시돌 더 가자. 어, 잠깐만.
부싯돌 지금 맞아 이거? 오, 야무지게 때리네. 좋아, 더 들어와, 더 들어와. 약간 광전사 스타일이다 얘는. 부싯돌은 광전사야. 좋았어. 데미지. 요거 좋다. 외계벌레. 적이 죽을 때 랜덤을 하는 게 별로. 근뎀. 더 올려. 결합할 수 있네. 어. 오케이. 결합 하나 더. 와. 3결합. 야무지겠다. 초기화는 돈 들어가잖아. 거기서 이제 고를 수 있는 거 고르고 도저히 선택지가 없다. 그럼 그때 초기화를 하는 거지. 좋은 것만 다 먹으려고 돈을 낭비할 수 없는 거야. 한 방 한 방이 존나 세네. 그지? 한 대도 안 참아있어 지금. 아 좋아. 좋았어. 오케이. 깔끔하다. 생명력 좀 더 올리자. 딜은 지금 괜찮으니까. 근거리 데미지 3. 최대 HP 5. 좋아. 요런 걸 원했다고 나는. 초기 한번 돌려. 씨발. 치타, 회피, 범위. 주먹도 결합하고 2주먹이잖아? 3주먹 가고 눈 가리개 가주자. 새로운 타입의. 어 방금 회피 떴다. 야 이것 때문에 회피 가는 거지. 어우 좋아. 좋아. 들어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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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 1! 와! 숯. 근딜. 오케이. 재활용. 아, 재활용 말고 사용. 획득 범위. 수확. 재활용. 어, 그래. 쓰는 게 낫지. 최대 HP 한 번 더 늘려주고. 주먹. 오케이. 하나 더. 바리케이드. 가만히 서 있을 때 6의 방어구. 플러스 6의 방어구. 마이너스 8 속도. 근데 이거는 쏘는 새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확 들어오잖아 일단. 초기 한번 갈기자. 언제 뒤질지 모르니까. 결합. 지금 3주먹에. 아 부싯돌 좀 나오면 좋을텐데. 이번에 새로운 거 하나 가볼까?
창? 좀 멀리 있는 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창 한번 가봐, 창. 오케이. 오, 점점 재밌어진다. 어우씨, 좋아. 어, 이 정도 쑤셔주는 건 아주 좋아. 어허, 좋아, 좋아. 야무져, 야무져. 역시 투자한 대로 돌아오는구만. 계속 피 올리면서 가자고. 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 팍 쑤실 때마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죽잖아. 관통력이랑. 어우, 씨발, 꼴려. 야무지다. 나 이런 성장이 좋아. 아, 게임 잘 만들었네. 좋아. 어우, 잘 죽어, 애들 잘 죽어. 어, 창 하나가 이렇게 크네. 어우, 근데 한 대 맞았는데, 그, 방어도 좀 중요할 것 같다. 한 방에 뒤지는 수가 있으니까. 방어랑 체력이랑 좀 올려야겠어. 아, 저거 나무 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저기 죽을 때 랜덤으로 10% 확률로 1, 25% 감. 사이버볼? 뭔 말이지? 이게 사이버볼?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저기 죽을 때 랜덤적으로 10% 확률로 형의 행운이죠. 행운만큼 데미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아, 내 행운이 0이잖아. 그럼 재활용 가격해야지. 행운이 25%? 아니야, 행운 0이야. 1로 측정이 되나봐요. 공속! 공속 가야지, 이거는. 유령 부식돌 하나 더? 가고. 어? 이거 좋다. 전사의 투구. 오케이. 치타, 회피, 범위. 오케이. 최대 HP 5% 데미지. 어, 데미지도 올라가고 5%의 적. 이것도 좋고. 눈거리기도 좋아. 다 가 그냥 씨바. 돈 뒀다가 뭐 할 거야? 노잣돈 쓸 거야? 게임에 그걸 알았어. 어느 정도 그 메커니즘 약간 파악했어. 일단 무기는 다 들고 있는 게 좋아. 왜냐면 한 대가 더 나가는 그 이득이니까 무기는 항상 꽉 채워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한 개가 나의 한 대를 좌우해주잖아. 오 씨바 아파. 아, 잘하면 죽겠는데 이거. 아, 굿. 수학은 필요가 없. 수학 지금 수학 몇이야? 10? 마이너스 1 방어고. 굳이? 이건 재활용 갈기고. 행운은 필요 없어. 근데 15의 행운이라 이거는 아까 나오는 그 볼 그거랑 좀 관련 있을 것 같긴 한데. 보라색 갈팀이 좋은 거예요. 어, 그래 가자. 행운 좀 올려보자. 오케이, 주먹이 나있다. 어, 주먹이. 잠깐만. 재활용해버리고 주먹 가져가자. 주먹 하나 더. 그리고 공속. 공속이 필요해 나 지금. 솔직히 롤 좀 쳐가지고 피우 먹어야 될 거야. 피우. 언제 뒤질지도 모르는데 한번 더 돌려. 치타. 치타 좋다.
오케이. 돈 다 썼어 이제. 어우 세다 이제. 어우 치타 가길 잘했다. 이제 피 많은 놈이 나오네. 야 재밌다. 어우 좋아. 애무지구만. 아주 애무지구만. 느리고 피통 많고 딱히 위협적이지 않은, 급발진도 안하고 이런 놈들이 좋지 나한테. 아 좋아. 싼 데도 안 맞고. 방어구 3 최대 HP 마이너스 10의 속도. 굳이 재활용 안 맞으면 되는 거니까. 가슴 3 방어구 3 초기 한번 갈길까? 방어구가 지금 그닥 필요한지 모르겠네. 돈이 있는데 좀 갈겨 뭐. 오 심장 최대 HP고 좋았어. 그리고 주먹 3! 아 이거 에반데. 아 이렇게 되면은 씨발 유령 부스터를 그냥 갈아버리자. 신템 갈아야겠다. 주먹 4 되겠네. 와 4주먹이다. 주먹 2 그러면 주먹 3 되겠네. 오케이 주먹 2 해서 주먹 3 되고. 한 번만 더 가기자. 초기야. 아 근뎀 원뎀 이거 진짜 통달 개우지는 뎀인데. 1%의 데미지 이거 걸어, 잠금 걸어놓고 가자. 홀리쨋 큰놈이랑만 안 부비면 돼. 조그만 놈은 공격력이 적어갖고 내 방어력이 좀 막히거든. 큰놈들만 조금 조심. 아 급발진하는 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봐도 여기 한 방향 틀어줘야 돼. 오케이 나쁘지 않아. 타일러 주위에 각 10 엔지니어링 데미지를 가하는 번개 발사. 엔지니어링이 0인데? 이 씨발 재활용. 아니 저 개사이템인데요? 아니지 내가 엔지니어링이 0인데 저거 타워 설치하면 뭐 할 거냐고. 엔지니어 이제 키울 거야? 에바지 이 사람아. 전반 저 게임 할 줄은 모르네. 저 바보 같은 놈 저거. 삼두근 보라색은 그냥 쓰고 있어도 좋은데. 아니지 지금 와서 꺾기에는 에바야. 하나를 파야지. 오케이 통달 가져가고 주먹 3 오케이 주먹 4 주먹왕이네. 와 주먹 4까지밖에 못 키우네. 오케이 어 나 범위 병신인데 속도 좋아. 빈이 좋아. 주먹 3? 아 내 유령 부시돌이 너무 안 뜬다. 유령 부시돌 갈아버리자. 주먹을 하나 더 키우고 한 칸 남는데 원하는 게 없어 그닥. 곤봉은 지금 와서 가기 좀 애매하고
초기화 그만 갈기자. 지금 뭐 갈 거 없어. 고. 와. 아, 좋아. 역시 깡딜이 최고야. 인정? 여러분들? 깡딜이 최고야. 적당히 준다는 마인드 미션이 뭐가 있을까? 웨이브 15 버티기 어때? 요런 게임 또 미션 만들기 좀 머리가 좀 약간 아프긴 하다잉? 아 좋다. 치명타도 적당하게 잘 터지면서 잘 키웠어 지금. 깔끔하잖아. 깔끔하잖아. 오케이! 큰딜 방어구는 계속 피읍.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피읍? 굳이? 아니 피읍 제로잖아요 굳이? 지금 나오는 애들이 그 저기 뭐야 내가 피를 먹는데? 방어구를 키우는 게 낫지 이럴 때? 더 쌓아야지 이 사람아 참 게임 볼 줄 모른다니까 넉백 있네 넉백 애들 밀치는 건데? 이거 넉백 존나 괜찮은데? 개사길 것 같은데 넉백 나오면 아 돈 너무 많이 쓴다 근딜 근 원 원딜 원뎀 아 에바야 이거는 좀 하이리스크야 피 재생 한 번만 더 돌리자 진짜 오케이 유령 부싯돌 아 레벨이면 좀 애매한데 공속 치타 15 범위 토닉 조사이 딜인데요 그니까 토닉 가자 그리고 유령 채우 저 유령 부싯돌 채우고 유부 채우고 와 창 하나가 진짜 사기네 창 다섯 개도 뒤질 것 같아 그지? 창 여섯 개인가? 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미션이 애매하노 괜찮아 안 걸어도 돼 어 피 점점 빠지는데요 아 원거리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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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오세요 원거리 아파요 어 살았다 도둑단검 3? 근뎀 오 통달 잠가놓고 도둑단검 이제 플러스 2짜리는 가지 말자 괜히 이거 가가지고 돈 날리고 오케이 가 아 뭘 피읍이야 지금 피읍보다 중요한 게 뭐야 딜이야 딜 방금 원거리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랬던 거고 봐봐 이거 나오잖아 선인장 캐릭터를 어느 정도 저기 하기 지금 피읍도 가져가야 되지 공속 가져가야 되지 방어 가져가야 되지 뭐 아이고 이거 한 대 맞아 이게 아프네 요거 요거 저 원거리 이것만 조심해야겠다 회피 가져가야 되지 방어 회피 딜 어 치명타 이런 거 언제 다 챙겨 어 중요한 거 어 아 씨발 아프다
와, 살았다. 가자. 안 죽어. 피가 많다는데 이 사람아. 근들이 지금 몇인데? 한 방에 다 죽지 지금. 봐봐, 얘들 죽잖아. 이제 딜은 이제 그만 키워도 돼. 딜보다는 이제 조금 유틸리티한 부분으로 가야지. 깔끔하잖아, 이거 봐. 오. 깔끔하잖아, 이거 봐. 나는 원거리들한테만 안 걸리면 돼. 와, 어! 저 새끼 뭐야? 와, 와서 막 터질라 그러네? 어? 공속! 뒤졌다. 공속 20%. 좆됐다. 눈 가리개 하나 가고. 치타 이거 초기 한번 하자. 한 번만 더. 갈갈이 많이 하니까 재활용기계 하나 가자. 고. 지금 창이 크게 별기는 못하는 것 같은데 약간 단타로 더 때리면서 애들 넉백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주먹이 지금 최고긴 해. 빨리 나가잖아 주먹이. 총 하나한테 맞았어 지금. 어우 두 대 맞았어. 아 회피. 와 회피 잘 터진다. 이래서 내가 회피를 간 거야. 우와. 오케이. 걸먹은 소세지. 공격이 2 곱하기 3 화상 데미지를 가할 확률이 조가. 바로 재활용해 줄게. 봐봐 방금 재활용. 어? 눈? 범위? 범위 병신인데? 필요없어. 손가락 15의 행운. 행운 올려서 좋을 게 있나? 치타가 더 좋지. 확실하게 표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치타. 근. 와, 아, 예반데. 5초마다. 웨이브가 끝날 때까지 매 5초마다 5%의 데미지? 내 데미지에 5%가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5% 데미지 준다는 건데, 그건 좀 병신 같은데, 좀 뭔가? 어. 왜, 왜? 뭔 말이야? 매 5초마다. 뭔 말이야? 왜? 왜? 뭐가? 20의 데미지가 떨어지니까 걔 쓰레기 아니야? 안 사! 안 살 거야 애초에! 저건 그냥 방템 둘둘 했을 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얘기할 것도 없어 그거는. 넉백 하나 더 가자. 넉백 하나 더. 오케이?
진짜 하나만 더. 오! 원소 데미지 15 행운. 아, 엔지니어링 병신인데. 최대 HP. HP 3 재생. 고슴도치. 근거리 데미지, 원거리 데미지. 아, 하나 더. 씨발. 15의 최대 HP. 적속도 마이너스 5? 개 좋은 거 아니야? 와! 야무졌어. 플러스 아니에요? 플러스 아닌가요? 아니야, 빨간색이었어. 빨간색 효과 안 좋은 거니까 적속도가 오른 거지. 적속도 마이너스, 적속도 마이너스 5%였어. 괜찮아, 피해 더 챙기면 되지. 얘들 좀 빨라져, 5% 빨라져봐야 뭐 나한테 크게 위협감 있어. 그저 싸움꾼 훈인데. 존나 잘 키웠다니까 지금. 녹여버리잖아 애들. 아, 이거 잘 견뎌야 돼. 이거 잘 견뎌야 돼. 아, 이거 잘 견뎌야 돼. 아, 씨발. 어. 어어어. 3, 2, 2, 2, 2, 2. 어. 적이 죽는 지체에서 1. 아, 원거리 데미지 이게 왜 나와? 재활용 꺼져. 최대 HP 9. 심장. 오케이. 심장 더. 도둑 단검 3자리 떴다. 아, 다 지금 3자리인데? 아, 어떡하지? 도둑 단검 4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 팔아버리는 게 맞지. 아, 3이 업그레이드 돼? 오, 됐다! 진짜 중요한 거 알려줬어, 나한테. 오, 개워진다. 회전톱? 야, 별게 다 나오네. 하나 더. 피읍이다. 그, 그 족같은 이상 비석, 저 비살무늬 토기 갖다 팔고 저런 거 껴야죠. 이런 구시돌? 괜찮은데 왜 그래? 가위를 가라고 지금? 아, 가위, 어, 가위도 피읍이네요. 왜 자꾸 피읍 가라 그러지? 짜증나게. 아니, 형 토끼를 맞고 죽을 거예요 그러면? 안 두드려 맞으면 되지. 방금 개 두드려 맞고 뒤질 뻔했잖아요. 아, 그건 원거리한테 당했을 때잖아. 그럴 때 원거리한테 뚫까 말까. 아, 그러니까 시끄러워. 피읍으로 버틸 수 있는 게 피읍인데. 아! 죽으세요 그냥. 100개 하나 가자. 나 지금 개방 해제했어. 방금 WASD 왼손으로 플레이 했었는데 나 지금 오른손잡이잖아. 나 지금 방향키 개방했다. 나 이제 오른손으로 게임한다. 무빙 미쳐버리고. 무빙 쳐돌았고. 아, 씨발, 저. 어! 으아! 8, 7, 6, 5, 4, 3, 2, 1, 0,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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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가지고 있는 1%의 속도에 1%의 데미지. 뭔 말이야? 가지고 있는 모든. 형 속도가 제로니까요. 형 속도가 30이었으면 데미지가 30이 오른다 이 말이. 아. 갖다 버리지. 바로 갖다 버려줄게.
가 뭐하노? 아 몰라 가. 좋은 거니까 가. 주변 적을 느리게 하는 우와 방랑하는 봇? 좋아. 이거 진짜 개 꿀템이다. 방랑하는 봇. 개우질 듯. 외계 마법. 기분 높아서 사도 될 것 같아요. 외골격. 오! 나한테 딱 맞는 템. 뒤졌다. 외골격이 뭐였지? 피읍이 깎이는데요? 피읍 나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 나 피읍을 아예 안 가기로 했으니까. 5회 방어구에다 15% 치명타율인데 이 사람아. 번개칼이 존나 좋아 보이는데요? 번개칼? 예. 이사 비싼 분이 투기 좀 갖다 버리라니까요. 오케이 장군 걸어줄게. 전마 어 보스인가 보다. 보스네. 와 개지리인데. 아 씨발 이거 장판 피하기 개 힘드네. 와 이거 보스 잡기 힘드네. 와 장판 점점 넓어져 씨발. 아 와 빡세다. 우와 야 근데 두 번째 판 치고는 미친듯이 잘했어. 너 한번 해봐. 일로 와봐. 너 일로 와. 네? 니가 해봐. 니 이거 20까지 가나 보자. 20 못 깼어요? 어 못 깼어. 니 해봐. 어디 못 깨요 이거는. 보스야 나왔어. 보스 20레벨 때 보스 나와. 해봐. 니 해봐 한번. 새로운 달리기 하면 됩니까? 제시동가요 달리기인가요? 달리기 걸리기. 어? 해제됐다. 이거요? 18이? 공속 200%인데요? 한 번에 아. 한 개의 무기를 탈 수 모든 데미지 수정이 100%만큼 증가. 18이 나무가 떨어짐. 야 저거 공속 나온 새끼 재밌어 보인다. 얘요? 응. 존나 예능 뭐, 예능 캔데? 저는 약간 그걸 그런 거 있잖아요. 공속 60으로 경험치가 줄어들고. 날 보고 개 자식아 하는데 아니야. 내가 경험치. 어쩔 수 없게. 캐릭터 재밌는 거 해야 돼. 약간 파밍 캐릭 없나요? 파밍 캐릭? 라이프야 보여주자. 네 파밍 캐릭 없나요? 이거 하면 파밍 캐릭 나오나? 얘가 파밍 캐릭 아니에요? 랄프형 반가워. 재료가 덜 떨어지네. 쓰레기네 이거. 수확 10, 적속도 느려지고 맵 크기가 존만해지고 늙으니 행운아요? 공속이랑 좀 페널티가 좀 크네. 오케이 럭키보이로 갈게요. 럭키보이로 럭키보이로 갑니다. 도름변이 어딨어요? 아 얘는 경험치가 높은 대신에 저기 돈이 템이 비싸네. 행운아 럭키보이 갑니다. 모든 행운 수정이 돈이에요? 돈을 많이 준다 이거 아니에요? 와 바위 초반에 나뭇가지죠. 막대기를 여러 개 끼면은 이제 데미지가 더 올라가고
튕김 세종대로 가야겠다. 아니 그 영으로 했나요? 일로 했나요? 영으로 했나요? 일로 했나요? 똑같은 걸 해야죠. 새로운 접근자 간다는데요? 네, 영으로 갈게요. 저기 자동 공격이에요. 뭐예요 이거? 아 때려야 되네 내가. 대충 막 타격한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예. 돈 다 먹을게요. 돈 다 먹으면 되죠 이거? 이야. 자 지리 스크루 드라이버. 일단 제가 행운이 졸라게 높아요. 행운에 관련된 아이템 상점에서 행운이 높으면 높을수록 에, 적을 죽일 때마다 기회를 더 얻는다. 에, 그런 말이구나. 바로 스크루 드라이버 낄게요. 갑니다. 돈 모읍니다. 저 조카스네 완삽니다. 아, 돈 두 배로 올라가는 거죠? 지리네. 이 떨어지는 똥 같은 건 뭐예요, 이거? 실은 내 거고요. 몹이 좀 많이 안 나오네. 아니, 이거를 죽었어요, 20라운드에서? 돈 졸라 많긴 하네요. 수학. 수학이 뭔가요? 오케이, 저 파밍. 바로 수학 갑니다. 수학 떨어지죠? 이런 거 안 사요. 초기화 비용이 3원밖에 안 돼요? 아, 돌릴게요. 무슨 메타로 가요? 행운, 진짜 행운 메타요. 대나무 헬리콥터 바로 살게요. 이거 오리랑 대나무 헬리콥터 바로 삽니다. 저 씨발 행운 얼마예요? 행운 150이에요. 행운 메타. 어쩜 가도 그럼 개찍다 메타를 봐? 저는 운이 좋기 때문에 다 죽이. 존나 귀엽, 캐릭 존나 귀엽잖아요. 대나무 헬리콥터 끼고. 연기나 적임진대기 개인 잘하는 척할 때마다 몸을 안 좀 밝혀줘라. 어 나무 깨야 돼요 이거? 죽어라. 오 나이스. 아 배고파 씨가. 너무 달아 돈이 지금 얼마가 벌리는 거냐. 원소 데미지 그냥 데미지 올려주는 거고. 회피는 차 맞으면은 3% 확률. 3% 너무 짜다. 예 확률이 너무 낮아요. 엔지니어링 뭐예요? 건축물. 아니야 그게 그런 의자에 앉아갖고 하냐. 그냥 무난하게 방어로 가겠습니다. 해피 3% 안 터집니다 저거. 아나 포탑이다. 아나 앉아! 길이는 우리 응 포탑 가게 사야겠다. 약간 아이작 한 느낌도 살짝 들고 해. 저 우리 두 개 행운 162에요 포탑 어딨나요? 죽어라. 와 지리네 이거. 포탑 여기 있다 때리라. 캐릭터 존나 꾸린 것 같은데요. 너무 약해요 지금. 딜이 너무 약해 지금.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어 때린다. 이게 뭐야 이거 금색깔. 오, 레벨은 나이스. 나무. 웨이브 산데 이렇게 족같이 한다고? 아니 저 무기가 두 개예요 무기가. 해운만 존나 올려가지고. 나볼게. 됐다 이거. 수학 5 지렸다. 사용해. 바로. 어? 25라 막라가 20라 아니에요? 막라가 20라인데? 막라 20라 아니야? 일단 막라까지 가는 거 이제 나 이상으로 가면 된다 이 말이야. 속도. 아니 데미지. 데미지 좀 줄었네. 데미지 올릴게요. 근데 무기 존나 나오네요. 어 이거 막대기 메타가 좀 좋아 보이는데요? 막대기 보세요. 가지고 있는 추가 막대기마다 4 데미지니까 막대기 6개 들고 막대기로 6돌이 하면은 존나 셀 것 같은데요. 일단 막대기 사고요. 예 그리고 스크루 드라이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무기 존나 사요 일단. 돈 많으니까. 야 씨 맥가이버 됐고요. 막대기는 막대기 모을게요. 근데 지뢰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지뢰가?
바닥에 넣은 똥 같은 거 뭐야? 아까 그 이상한 풀떼기. 쫄리죠 지금? 지리죠? 지뢰 입으로 유도하죠 일로. 지뢰가 이게 유도를 할 수가 있네요. 일로 봐라. 방 이거거든요. 족굴인데? 아, 존나 안 들리네. 아, 돈 많이 벌, 돈 많이 벌. 지금 벌써 4라운드인데 형 돈 보이세요? 지금 형용이 올려. 야. 코. 아이템을 재활용해서 삽, 야, 재활용 필요 없어요. 예. 이거 공짜 리롤 이거 괜찮아 보이거든요. 예, 공짜 리롤 한번 이거 초반에 먹는 게 좋아요. 계속 공짜로 할 수 있으니까 돈 불립니다. 지금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리롤. 여기 다 쓰레기밖에 없어요. 괴상한 음식. 어, 족가세요. 어? 이거 호그와트 아이템 이거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 행운이 왜 저렇게 높아? 어, 이거 스크류도 스크류도 엔지니어 데미지네. 행운 관련된 무기는 안 나오나? 엔지니어 올려야 되나? 족바 같네. 어. 이거 존나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치명타 3%래요 제가. 화상딜인데 일단은 갑니다. 마법산 저랑 안 어울려요. 예, 네, 그냥 갑니다. 원소 데미지 2라서 불로 아. 불도 안 붙어. 안 잠가 안 잠가. 원소 데미지 마이너스 2야. 쓰레기야. 자 지뢰로 유도하고요. 지뢰로 오세요. 지뢰로 이리 오세요. 그렇죠. 아, 나무 깁니다. 클릭 안 해도 돼. 아 진짜요? 어. 아 자동 공격이에요? 그래 자동 공격이야 인마. 아, 클릭 존나 하고 있었네 이때까지. 마우스도 하지마. 마우스 혼 떼도 돼. 아 진짜요? 어 뱀파이어 서바이벌하니까. 아 키보드 하는 거예요? 이런 애가 뭐? 나보다 게임 이해도가 높아? 에라이 새끼들아. 오히려 좋아요. 이딴 메타가 뭐? 후반의 빛을 바라는 애. 다들 후반의 빛을 바라는 애. 지랄을 하세요. 돈 지랄. 존나 많잖아요 지금. 돈 많은 뭐? 나 만수르 싶은 거 왔어. 만수르 메타야 만수르 메타. 에휴, 자 미사일 하세요. 이거 약간 공속을 좀 깎는데 공속 이미 마이너스 60이야. 예. 애초에 60으로 시작해요. 어 그러니까 더 느려진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바로 작용합니다. 공속 조금 올려주는 것도 공속을 왜 올려? 공속이 지금 병신인데. 아니, 이 새끼 지금 마탱이 갔네. 아 이거 올리면은 빙신 마이너스 56이 된다니까. 56이 56 되면 뭐 하냐고 지금. 마이너스 해놓고 그게 뭔 개짓이냐고. 범위 오케이. 아니 이런 무지한 놈을 우와! 브레스 너클? 조카고 바로 손수레. 삼비라 저는 수확을 존나게 올려서 농부가 될 거니까요. 예. 이거 좀 맛있어 보이는데요 브레스 너클. 꿀다운 0.88이면 공속이 나쁘지 않네요. 네. 바로 초기할게요. 느리게함 이거는 약간 지원템이고. 아니 근데 행운에 관련된 아이템 언제 나오나요? 막대기 이제 메타 간다 했죠? 슬슬 이제 막대기 메타 갑니다. 아 이거 테이저가 병신 같네 이거. 모닥불 가. 너 지금 모닥불 불 붙이는 거 하나 있잖아. 원소 데미지 마이너스 있잖아. 원소 데미지 2 올려주는데 아, 속도가 줄어들고 너한테 이득이지. 이거요? 그래 HP 제 속도가 줄어드는데요? 마이너스 2 속도. 아 속도랑 공속이 다르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금 막대기 파란 막대기 보이죠? 존나게 세졌어요 지금. 무빙만 치면 안 돼요 저는. 잡아주네 이거. 괜히 아니야. 괜히 클릭하고 연병했네. 지뢰를 유인하고요. 바로 맞으면서 체력 채워주고요. 방금 먹으면서 바닥에 떨어진 예 견과류 하나 주워 먹었죠. 아니야. 아 너무 돈이 많다. 지금 딜 거지 쓰레기야 자, 지금. 지뢰로 바로 유인하고요. 병 야무졌죠? 바로 견과류도 주워 먹어주고요. 나무 부숴서 바로 파밍해주고요. 아니야. 어 좀 오죠 애들 오죠?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바로 지뢰 또 유인하고요. 터졌죠? 안 터지나요 저거? 견과류도 먹으러 갑니다. 또 먹었죠? 풀피죠? 개지렸죠? 전사에 두고 속도. 요즘 속도가 아직 0인데 이거는 뭐 올리면 되니까 이 속도는. 범위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가 지금 금거리인데 범위는 나한테 좋을 거야. 삼두근으로 갈게요. 어 이거 체력 퍼뎀이네. 외계인의 눈 피흡이다. 어 이거 로켓 난차 존나 야무진데요 이거? 네, 일단 결합하고요. 일단 스크루 이거 결합해가지고 합치고
이게 102원인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로 진짜 잡스럽게 간다. 알라본 구명하고 외계인의 눈. 이거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체력이 비례해서 때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건 좋아요. 캐리어 캐리어 공짜리로 돌리고요 한번. 자 술에 술에 나왔죠. 술에 100기 이거 두 개 사면 돼요. 가만히 있을 때 방어구 이거 에바죠. 이거 바리케이드 안 닫은 쳐다도 안 봤어. 말뚝질 할 때 하는 건데 이거 나비는 좀 아깝긴 한데 일단 저는 농구 메타기 때문에 예, 수학만 존나게 올립니다. 족바 같다 진짜. 아무 족술 봐가지고 술에가 지금 몇 개인데 농어촌 전용 농어촌 전용으로 게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대포를 쏘는 거가 많은 거가. 와 경험 좋대네. 아 근데 공속이 느려도 너무 느려가지고 이거 쏴라. 아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아하 때려. 야 저 상자 먹어야 돼. 상자 안 딸려 들어와요? 어 상자 가서 먹어야 돼. 아 근데 이때까지 안 먹었네. 딸려 들어온 줄 알고 딥 좀 너무 부족한데 맞으면 맞대래요. 와 미친 짓을 하네. 맞대 해도 돼요. 웨이브 8에서 이런 아 피 많아요. 맞대 해요 맞대. 아까랑 똑같은 모습 보이죠 나랑. 하지만 넌 웨이브 20도 못 가고 어, 그냥 웨이브 8에서 뒤질 목숨이죠. 전혀 안 죽죠. 돈 야무지게 벌었죠. 재료 58개 미쳐버리죠. 상자를 획득 갈 때 플러스 20개 바로 대주고요. 파미 미친 놈이기 때문에 공속 꺼지세요. 돈으로 주세요. 원뎀 필요 없어요. 속도 아까 속도 줄었거든요. 바로 올려주고요. 오 칼 3. 지금 행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이템이 지금 굉장히 좋게 나와요. 이 만수르 메타. 예. 국가 아니야. 바로 막대기 나왔죠? 막대기를 사면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예, 결합 또 붙여야지. 예, 또 보라 막대기로. 막대기 개수가 많으면 좋은데. 예. 가만히 있을 때 체력 1로 다음 웨이브 시작이요? 제 체력이 1이 된다고요? 이런 족 같은 아이템 왜 나오는 거예요? 나 칼은 안 살게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공속 필요 없고요. 크리 필요 없고요. 아 근데 이거 행운에 관련된 템이 안 나오네. 행운에 마우스 가져다 대봐. 아 근데 무기는 사긴 해야 돼요. 근데 행운이 뭐가 좋아? 봐봐. 행운이요? 템을 많이 나와요. 템이 버킷칸 사야겠다 일단. 병신 같은 이것도 이거 빼고 일단 무기를 사가지고 저걸 올려야겠다 이제. 웃을 때가 아니에요. 무기에서 많이 잡아야겠다. 이 망했어 이거 지금 이 메타는. 에이, 장점을 오케이. 살리고 단점을 죽이는 저기를 단점을 최대한 죽이고 해야지. 아 너무 좋은데요? 그럼 뭐하노 이제. 아야야 견과류 바로 먹고요. 견과류 먹고요. 풀피됐죠? 얘기했죠. 내가 잘 버틴 거야 여러분들 봐봐. 얘 지금 12도 못 가. 피가 지금 18이야. 나중에 후반 어떻게 데뷔하려고. 안 맞으면 그만이. 안 맞으면 안 맞으면 그만이잖아요. 안 맞으면 개 잡스럽게 갔다. 무빙 개지렸지? 이때 아마 데미지가 내가 100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지렸지. 얘 데미지 봐. 무빙 개지렸지?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개지렸죠? 겹문색 지리죠? 때릴 수가 없죠? 네. 왜 박스 주세요. 박스 좀. 농부가 지금 가능합니다. 박스 주세요. 두 개나 먹었어. 돈 470원 됐죠? 화상이 15%만큼 쓸모없고요. 바로 돈으로 주세요. 이거 뭔가요? 나무 한번 타격 개사기 템 아닌가요? 이거 역시 나무 하얀색 템인데 뭔? 나무는 두 대 때리면 그냥 뒤져. 나무 체력 50 정도밖에 안 돼. 공격력이 낮기 때문에 수확을 올리고요 일단. 네, 8 데미지 3두근. 오케이. 경험치 지금 30% 더 준다는 건가? 피읍이 지금 빵꾸로긴 한데 이거 사고요. 알라봉 업그레이드 하고요. 보라색으로 초기 한번 공짜로 하고요. 행운 20. 10% 확률 떨어지면 아 재료 바로 날라온다. 재료가 뭐야 근데? 재료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지 않나? 그 재료로 뭐 하는 거야? 행운 사야 돼요. 날개다. 날개 이건 사고 싶은데요. 돈 없죠? 우려총. 우려총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재료는 뭐 하는 건데? 재활용. 재료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난. 재료 바닥에 떨어진 그거 아니에요? 네모난 거? 돈 아니야 돈? 날개 너무 맛있는데 일단 이거 의료총 사고 이거 장가야겠다. 장모 다음 판에 있나요? 어 갑니다. 봐봐 왼쪽에 보면 70, 94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줄어들던데요? 나 체력이 또 줄었어요 15로. 왜 체력이 점점 줄죠 저는?
아까 18 아니었나 이 체력? 아 죽는다. 아니 저 체력, 아니 체력이 18 아니었나요? 빙신이잖아 그냥. 아, 내가 또 형 가오를 살려줘야 되니까. 지랄을 하세요. 빠뜨리면 할 순 없죠. 안 맞으면 그만이야. 안 맞으면 좆바 갔어 이미. 살려주세요. 15 살려주세요. 어 나 코트 나 아까 60이었잖아 피가. 이 새끼 이거 봐 이거 살려주세요. 딜도 병신에다가 그냥 그저 행운 원툴. 그저 지 혼자 운 좋다고 여기저기 허공에 떠들어 대지만 빵 따고 맞고 바로 땅바닥에 대가리 처박히고 뒤지죠. 운이 좋은 게 아닌데. 사 수학, 아 수학 그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농어촌 전형 너무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나 속도 원화먹기 시켜주고요. 1 냈어요 이제. 날개 약간 사고 이거 사면 또 공짜리 롤. 이거 공짜리 롤 두 번이거든요. 하얀 템을 흰 템을 왜 봐. 에이 그래도 이런 패시브 템은 돈이 많기 때문에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행운 템. 행운의 10%만큼 데미지를 준다 이거거든요. 해봐. 재료를 획득할 때.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진 문을 쳐먹을 때마다 데미지가 들어간다. 해봐. 됐다. 제가 필요한 게 이거였어요. 아기 코끼리. 초기 한 번 더 해. 아기 코끼리가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의료총 다음 레벨도 가능하긴 한데 다음 레벨 찍죠. 보라색깔 옷을. 자 아기 코끼리 덤보 먹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자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이죠? 개지렸죠? 3 아 3은 제가 때리는 게 아니에요. 3은 이 포탑이 때리는 거기 때문에. 아, 데미지 안 들어가는데요? 이게 제로가 아닌가요 이거? 돈인가요 그냥? 좆바 같다. 아니 씨발 두 대 컷. 아 선장 뭐 선장 뭐. 네. 아니 피가 왜 줄어들지 계속? 왜? 에이! 뭐 맞았노 뭐 맞았노? 빈지 피흡해. 와 존나 못 잡아. 와 봤지? 야, 이런 새끼 이런 헛똑똑이 새끼는 믿으면 안 돼. 이게 뭐야? 형 가오 살려주려고 이게 개질을 한 거야. 그냥 이거 조카 조카 기본 조카 외팔이 가자. 200 공격 속도 미쳤는데? 모든 데미지 수정이 근데 무기 한 대밖에 못 들어요. 알아. 모든 데미지 수정이 100만큼 증가? 뭔 말이야? 외팔이 지를 것 같아. 오! 무기 많이 생겼네. 공속 효율을 잘 받는 걸 해야죠. 이거지. 적을 타격하면 이거죠 이거. 발사체 센서 맞잖아요. 이게 2단계? 네. 타격이니까 많이 때릴 거 아니에요. 공속이 빠르면. 그러니까 발사체 계속 푸르르르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 해볼게. 오. 뭐 튕기잖아요. 이거. 오. 맞잖아요. 애들한테 붙어. 공속 빠르니까 다 때릴 수 있어요. 지기네. 철퇴 빌드 나쁘지 않다. 얘가 치타 올려야지. 저 흉터 초반에 사면 좋잖아요. 경험치 또 그렇지. 쿠폰도 존나 좋아 보이는데요? 아깝다. 가.
한 방에 안 터지네 애들이. 좋은 거 아닌 거 같은데. 이기니까 후반에 가면 좋을 텐데. 이게 맞나? 아 여기 나오네. 마우스 갖다 대니까 여기 지갑 같은 게 이전 웨이브에서 획득하지 않은 재료의 양, 이게 재료인 거고, 다음 3 떨어뜨린 재료의 가치는 두 배가 됩니다. 어 이거 근데 무기 병신 같은데? 적을 타격하면 적의 속도 10%만큼 제거합니다. 더 많은 나무 생성됩니다. 오케이. 표창 한번 가보자. 표창. 그리고 치타를 올리는 거야. 표창으로 가보자. 그리고 치명타가 터지면 이게 훨씬 낫잖아. 저거 저 곤봉보다. 곤봉은 터질 때 그 파편으로 나가는 도, 저기가 1이었어. 1 데미지. 그지? 표창이 훨씬 나. 표창이야 표창. 이거지. 이렇게 데미지 더 올려주고. 소모품에서 1포 너 바닥에 떨어지는 돈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어 알아. 네. 다음 2월 되는 느낌이잖아. 네, 움직여서 먹어야 돼요. 알아. 행운. 어? 이런 아 필요 없어. 나무 생성. 오케이 고. 어디로 갈 거야? 표창 괜찮네. 표창이랑 치명타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 보스 잡기는 그리고 원거리가 훨씬 좋아. 근데 지금 범위가 지금 좀 약해가지고 범위도 올려줘야 돼. 야무지잖아. 이거 봐. 캐넨이지 캐넨. 캐넨 메타. 일단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게 치명타. 그렇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누가 더 높냐 얘들아. 나야. 5% 데미지 더. 치타. 어 범위 30 올려주는데? 아 범위 일단 가져가자. 범위가 좀 중요하긴 해. 멀리 던져야 되니까. 치타 5% 에피 15미 병신이야. 넉백 나쁘지 않아. 오케이 표창이. 오케이 좋았어. 표창이 가자. 아 이거야. 이거 봐. 벌써부터 다르잖아.
이거야. 표창이 극사기야. 와 이거 치타 올림 난리 나겠는데. 이거 치타 나올 때마다 계속 탄이 늘어나니까 지렸다. 이거다. 이거야. 깔끔하잖아. 바로 사용해줄게. 원거리 데미지 비료 88의 수확 그리고 못 가져가는 돈에 대한 그거야. 넉백 하나 더, 초기 하나 더, 속도 마이너스 여기는 나무가 더 많이 자람. 좋아. 오케이 고. 좋았어. 좋았어. 치타 하나 더 가자. 치타. 피읍. 피읍. 광기 치타 올리고 3의 데미지가 낮아지고. 재활용기 괜찮네. 마이너스 되는 건 안 하고 싶어. 초기화. 표창? 표창, 오케이! 3표창! 지렸다. 최대 HP, 적 속도, 플러스 50. 적이 그만큼 속도 올라가는구나. 올라가면 어쩔 거야. 피가 올라가는데. 바로 가줄게. 들어와. 좋다. 안정적인 사냥이다 이거. 그지? 치타가 조금만 더 잘 터져주면 좋을 것 같아. 치타랑 데미지 좀 올리고 최대 HP 올리고. 나쁘지 않았어. 심장 올리자. 좋은 재료 가지고 5% 확률로 2배가 됨. 금속 탐지기 좋을 것 같다. 10% 확률로 떨어지면? 떨어지면이 뭔 말이야? 즉시 재료를 끌어들임? 떨어지면이 뭔 말이지? 돈이 떨어지면 아닌 것 같은데?
아, 바로 들어온다고? 예, 예. 10% 확률로? 예, 예. 그래, 좋아, 이거 좋다. 랄프가 아까 먹었어야 된 템이 이거야. 적이 죽을 때 랜덤한 적이 10% 확률로, 어? 행운 25%를 가합니다, 이런 거. 그니까, 안 뜨라고요. 그거랑 아기 코끼리 덤보 먹어야 되는데, 하나 밖에 안 나왔어요. 망했죠? 안경, 범위 20? 너무 좋은데? 오, 안경 개 좋았는데, 방금? 이런 템들이 진짜 좋은 거야. 오케이, 가자. 일단 범위 많이 올려서 좋아. 우와. 와, 좋아. 돈을 많이 먹긴 먹어야 돼. 돈을 먹어야 돼서 좀 쳐맞으면서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먹을 수 있다. 오케이. 3두. 표창! 헐! 4표창 만들었어 벌써! 대박 아님? 오, 작용단 반지 웨이브가 끝날 때까지 플러스 3% 데미지. 이거 영구적인 3% 데미지랑 뭔 말이지? 뭔 차이지? 그치 않아? 이상하지 않아? 웨이브가 끝날 때까지 플러스 3% 데미지. 데미지님 판마다 오르는 거라는데요? 판마다? 예. 네. 잠가놔야겠다. 와, 데미지 확 올라간다 지금. 지렸다. 지렸어요, 지렸어. 바로 이 맛 아닙니까? 피흡도 되고 얘. 좋구요. 나무 잘 나오니까 너무 좋죠. 나무 확실히 잘 나오죠. 자, 무빙 치면서 먹을 거 먹어주고. 야. 야! 최대 입지 빛 줄어드는데 방어구. 요게 해피 필요없어 재활용. 웨이브 시작시 재료에. 오, 좋아 좋아. 돼지 엄통. 삼두근 데미지 계속 올라가죠. 치타도 올리고요. 작용단 반지 바로 구매해줍니다. 초기 한번 갈겨주고요. 생쥐. 오, 너무 좋은데? 5% 생명 움침. 주입도 괜찮을 것 같아. 데미지 존나 올라가겠다 이제.
피읍 조금 깎는 대신에 경험치 계좌 올린다. 너무 좋은데? 잠가 놓고 돌리자. 이야! 딜 올리니까 잘 죽네 확실히. 오케이. 야, 약간의 체력을 깎고 지금 데미지를 존나 올리니까 애들이 졸라 빨리 죽네. 그렇지. 표창 개야무 졌고. 좋아, 나한테는 피읍도 있다고. 어! 우와! 피 좀 올리고 하자, 피 좀 올리고. 우후! 와, 이번엔 좀 많이 못 먹었다. 어, 범위 더 늘어난다고? 미쳤다. 개미쳤다. 플라스틱 폭발물은 폭발 크기가 늘어나는 거긴 한데, 근데 폭발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아, 존나 안 뜨네, 템. 그만 처먹어라, 이 말인 것 같아. 어, 획득 범위. 수압, 5% 해피. 오케이. 좋아. 난 이미 지금 회피를 안 올렸기 때문에. 아, 치타 이제 확실하다. 무한으로 튕기는 거 아니야? 치타만 잘 터지면. 맞지? 그럼 뚜루루루 이게 터지겠네.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데미지 일단 계속 올려야 돼. 데미지가 올리면 올릴수록 치타도 올라가니까. 이속은 지금 올릴 필요가 없어 전혀. 이속 올려서 뭐 할 거야? 이속 올린다고 크게 차이 안 나는데. 딜이랑 회피, 아 딜이랑 치타 올려야 돼. 왜냐면 아까 그 웨이브 20에서 보스가 존나 세더라고. 미친놈이 체력이 좆되게 피를 거의 뭐 깎지를 못했었어. 12%의 데미지? 데미지를 가져갈까? 범위로. 아, 데미지 가야 돼, 이거. 속도 30범위. 날개. 와, 좋은 거 너무 잘 나오는데? 와, 뒤졌다. 원거리에도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인정? 봐봐. 잘 들어오잖아, 지금. 봐봐. 애들 이제 튕기잖아, 봐봐. 내가 말했지?
와 씨발. 오케이 오케이. 별로 손해 안 봤어 돈. 뒤졌다. 속도 20 됐다. 범위까지? 방어구는 사실 뭐 딱 필요는 없는데 한번 초기화 돌려보자. 아 데미지가 낫지. 오케이. 어우 생업 좋아. 방어구 1 속 치타 떨어지면 안 돼. 가만히 서 있을 때 20%의 회피 마이너스 6의 데미지 괜찮다. 카멜레온 오케이 달려. 회피가 20이나 확 올라가 버리니까 나쁘지 않지. 아 회피 씨바. 와 왜 총알에 대한 회피가 좀 낮지? 먹으면 뭐 템 먹으면 그만이야. 오케이 회피는 근거리만 되나봐. 오 씨발. 오케이 뭔 마이너스 40의 범위가 줄어들어. 이 병신 같은 쓰레기 템 바로 갈아줄게. 범위를 더 올린다. 범위 더 올리는 건 나쁘지 않지. 치타가 지금 잘 안 떠. 근데 생읍 플러스 10%의 적이 더 많아진다고? 좋은... 늘어봤자 얼마나 늘겠어. 한번 더.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더. 행운 말고 빨 게 없네. 갑시다. 야. 이야! 확실히 안정적이구만. 이거거든. 도적 메타. 아 씨발 5초 4초 씨발. 오케이
오 12% 데미지! 지렸다. 치타! 선글라스 미쳤다. 치타 확 올라갔다. 오케이 가자. 범위를 왜 내려? 범위가 애들 길게 때리는 그건데 범위를 왜 내려 이 사람아. 애들이 멀리서 올 때 때릴 수 있는 내 원거리 그건데 사정거리인데 이 사람아. 스템 좀 먹어야 되는데. 아, 템 너무 먹었다 이번에. 어 뭐야? 어? 유다히. 걔 족같네 씨발. 아, 외팔이 좀 에반데. 야만인이랑 원시 무게가 있는. 나 약간 그거 해보고 싶어. 그 설치해서 하는 애 있잖아. 그 엔지니어 오른쪽 위에 있어요. 박학다 진짜? 예, 네, 똑똑한 거. 아 걔 말고요. 그 뭐 엔지니어 오르는 놈이 있어요. 멀티태스커? 미쳤다. 무기 12개 들고 있을 수 있어. 와 지리는데? 걔 쌉 웨폰 마스터 아니야? 뭐 나뭇가지 12개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지렸다. 야, 어제 그 불용사기나 좀 올려주라. 무기 12개 여기 관리가 빡세. 나뭇가지만 개수로만 채워도 지금 몇 갠데. 일단 가. 스리어 3개가 더 투구하게 감정적이 돼. 어, 좋아.
야. 가보자. 무기 졸라 많아. 이건데? 무기 아직 다섯 개나 더 채울 수 있어. 저 유령 왕홀 대사기 아니에요? 초반에 먹으면? 지린다. 이야. 많이 못 먹었네 이번에. 야, 무기 사는데 돈 다 쓰네. 오히려 좋아. 돌았노. 야. 가면서 대기. 오. 동상. 가자. 좋네요. 그만해. 그만해.